수 있음과 기도할 수 있는 재반 여건을 보장받음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기도해야 할 지목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키리라, 그리할지라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예수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를 이루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기도로 인하여 나라가 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며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주님의 심판 앞에 떨어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데, 주여 오늘도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주신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 거룩한 습성을 체득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실제로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만 듣고 행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설교만 듣고 묵상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어 천국 가는 여정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침에 무척 춥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돕는 자들의 손길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과 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과 134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133편을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리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갔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131편, 참 복된 시와 132편을 같이 보았습니다. 131편의 이 자족과 132편의 이 뜨거운 열성은요,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 안에서만, 주님의 품에서만, 주님의 품에서만 우리는 뜨거운 열성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만족하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달려가다가는요, 늘 달려가다가는 언젠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주의 품에 쉬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달려가게 하십니다. 주님 품에 있으면 내가 원하던 일이 계획대로 안 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있겠구나. 차를 다했는데도 길이 막히면 어디다 가만히 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한잔 술을 기울이면서 오인 세상 한탄할지 모르겠지만
유치해지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에까지 세력을 잇는 자로서 이성과 의지와 감성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보가 있으되 삶의 자세에 있어서는 일이 막힐 때마다 안 될 때마다 내가 교만해지는 깊은 마음을 품을 때마다 다시 주님 품에서 나오죠. 자주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도 알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먹는 것과 입는 것도 없어 십자가에서 목마르고 죽이셨고 오히려 입을 것 없이 벌거벗기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33편과 4편을 보는데요. 133편은 노래로 나와 있을 만큼 아주 복된 또 이미지화가 되어 있는 시예요. 또 134편은 이것도 참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 찬송하라 찬송하라.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 뜻도 모르고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요. 이 찬송 앞에다가 기뻐하라를 넣거나 감사하라를 넣거나 또 송축하라를 넣거나 그러다가 제일 너무 이 메들리가 길어지면 누군가가 그만하자 여호와의 종들아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134편은 밤에 불침번을 쓰는 밤에 야간주로 일하는 뭐 제사장이랄지 또 레위 자손들에게 예배자들이 권면합니다. 이 짧은 이 3절의 두 개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먼저 133편을 통해서는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게 그림을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모든 전도설교이든 가르침의 내용이든 다 말로 듣게 돼요. 때로는 슬라이드도 보게 되지만 슬라이드만 멍하니 볼 수 없어요. 생각해야 돼요. 글자를 보고 생각하거나 또 설명을 듣고 생각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그림으로 다 바뀌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텍스트, 언어가 듣는 사람의 머리에 그림으로 다 그려지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육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무지몽매한 글자도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나는 너희를 위한 빵이다. 떡. 나는 양의 목자다. 목자는 늘 보는 거니까. 이렇게 비유와 즉 은유와 지비를 사용하셔서 내 아버지는 포도원을 친히 관리하신다. 내 아버지가 가지를 잘라내신다. 중요해요. 젊은 설교자인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유를 좀 가지기보다는 빨리 내가 준비한 걸 다 쏟아내고 싶은 기분이 빠져요. 그러면은 멍한 거예요. 그림을 그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133편이 3절을 보세요. 짧은 시지만 그림이 척척척 그려지잖아요. 먼저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이것은 요즘 우리가 속되게 쓰는 결혼 전 동거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동거는 같이 사는 거. 연합의 그림이에요. 2절에도 보니까 이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을 때 대관 그 임명식 장면 생각하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기름 다 부어요. 향유를 부죠.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것이 머리털을 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셨어요. 또 3절에 보니까 헐몬에 있어. 헐몬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2,800m의 높은 산이에요. 그 요단강의 수원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헐몬의 산에 있는 그 이슬. 그게 또 이렇게 그려져요. 또 시온의 산들은 뭐예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시온산. 내린갈 때다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4편도 마찬가지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 깜깜한데 거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신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깜깜한 밤에 이들이 작은 미등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4편의 3절과 133편의 3절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게 3절에 나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134편의 3절에도 복, 133편의 3절에도 복. 또 두 개의 3절에서 모두 시온이 나오죠. 자, 이렇게 그림 이미지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133절에서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데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증명,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복받은 자니? 택함받은 자니? 회개하고 믿은 자니?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견인의 은혜를 받은 자니? 그러면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보여봐. 어떻게 저 형제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자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같이 산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연합의 자세를 표현한 것이에요. 연합과 동거는 같은 말이거든요. 비슷한 말이 이게 나열한 한 마음이 된 성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런 형제가 형제의 아름다운 동거가 없었죠. 압살롬은 안나를 죽이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으려고요. 이게 그의 가정에 이런 형제 사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한 다윗 이후의 시대에 이 시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아, 북에 있는 열지파 형제들과 남에 있는 지파들이 좀 나눠 있어가지고 분화가 되고 빨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한 번 더 우리 입장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외국 나가면은요 나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정색을 합니다. 도대체 어느 코리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북한을 생각해요. 왜냐면 해외 뉴스에 나만의 좋은 소식은 잘 안 들어옵니다. 뭐 기내가 뭘 했다느니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뭘 땄다느니 그런 얘기 없고요. 노스코리아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무신론자들은 영국에서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김정은의 비유예요. 그런 독재자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우리나라. 빨리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제가 설문조사를 보거나 또 가까운 분들에게 물어보면 통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서독과 동독도 떨어져 있을 때에서 교회의 노력으로 그렇게 물자가 오고 가고 돈이 오고 가고 사랑이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이 좀 속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이제서 표현하죠.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가? 헐몬의 이슬, 북쪽에 있는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남쪽이 공급되는 것 같다. 북과 남이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은 북쪽 거야. 그래서 남쪽에 안 준다. 이건 아름답지 않은 거죠. 이슬은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수자원이잖아요. 비 못지않게 중요한 거. 온도 차이로 조용한 이슬이 맺혀야 농작물이 자라고 사람들을 마시는 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형제가 동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물이 생명의 필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서 혼자 방구석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뭘 명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신앙생활하는 거. 형제가 연합하여 몸뚱아리가 와서 함께 교제하는 거. 저도요 계속 목사가 설교를 들을 살잖아요. 그래서 저도 타고난 설교자들도 이렇게 제아에 묻혀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하루에 한 편 이상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야, 참 거기 너무 좋다. 야, 뭐 거기에 가봤으면 모습을 그 한번 가면 좋겠네, 그래. 그러나 내가 그 설교를 들을지언요, 그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아직 지체는 안 돼. 물론 보편적 우주적 교회의 한 지체죠. 그러나 그 지역교회의 지체는 아니잖아. 내가 거기에 뭐 계좌이체 헌금도 할 수 있고 그 교회 교인들보다 더 많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몸이 와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런 온라인 시대, 사이버 시대, SNS 시대에도 교회는 몸이 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바로 거기서 3절 중요해요. 바로 그곳에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싸우더라도 또 화해하고 없는 것을 또 털어서 좋은 일을 이루어내고 서로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곧 영생이에요. 어디에 영생이 있어요?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어요? 형제들의 연합에 있어요. 자매들의 모임에 있어요. 세상에서 깨어지고 실패하고 피 흘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모여야 돼요. 고상하게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 그 중요해요. 134편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밤에 무용하게 이렇게 뭐 경기근무를 하거나 불치벌을 쓰는 여호와의 모든 누구야? 종 함께 하니까 밤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이렇게 경기 근무 쓸 때 혼자 쓰는 거 없어요. 혼자 쓰면 미쳐버릴 거예요. 둘이 같이 있어요. 반드시 둘이 같이 있어요. 총 딱 들고 저면 좀 긴장하다가 시간 지나면 눈도 막 감기고 정신력도 좀 희미해지거든요. 그럴 때 서로 막 얘기해요. 나는 사회에 있을 때 뭐 했느냐, 노래,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밤의 여정을 지내는 모든 성도들은 종들,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밤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잡담해서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2절,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있으니까 이 밤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형제의 아름다움을 설명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기름, 히브리서 1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기로,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기름 부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애들 아직 뭘 몰라요. 철이 없고 쏙쏙 사라지고 장난치지만 그게 교회 아름다움이에요. 아, 이쯤 되면 좀 성숙해가지고 교회 일꾼이 될 것 같은데
유추한 질문을 받고 어제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김 목사님, 제가 청주에 개척한 또 다른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참 사람들이 완벽합니다. 자기 마음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뭐 제가 그랬죠. 그런데 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겠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좀 기다려줘야 돼. 실수할 기회를 주고 잘할 수 있는 시간을 나도 받고 다른 사람도 받고. 그게 교회야. 그게 형제들의 모임이야. 정말 아주 말 깊게 하고 얄밉게 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항상 거들먹거리는 형제도 있어요. 주님이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어요. 그들의 어떠함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게 중요하고 그러한 형제들의 모임의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누추했던 자들을 보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영생의 복을 받는 거라. 그러니 이 형제들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모일 때마다 잔치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웃게 하시고 아이들을 안아주게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소망도 갖게 하시고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기대도 하게 하시고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정말 열망도 갖게 하시고 형제들의 모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누가 보고